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26절, 27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표를 크게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요즘은 목표를 작게 잡아야 된다.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표를 크게 잡아야 좋을까요? 목표를 좀 작게 잡아야 좋을까요? 크게 잡아야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목표를 높은데 크게 잡고 나서 혹시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 길에 이뤄놓은 것들이 많을 거니까 크게 잡아야 된다. 목표를 작게 잡으라는 사람들 얘기는 일단 작은 목표는 빨리 성취할 수 있어서 성취감이 되게 온대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취감들을 누리면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계속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작은 목표를 잡아라.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두개다 되게 우스운 얘기 같아요. 목표를 크게 잡든 작게 잡든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표가 크든 작든 아무 소용없다. 방향이 중요하다. 틀린 데서 크게 잡든 작게 잡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데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달리는데 목표를 엄청 높은 데 뒀어요. 마치 전에 칼 루이스나 또 미국에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벤 존슨인가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목표를 뒀고 나는 뭐 9초대를 뛰겠다. 목표를 아주 대단하게 잡았어요. 그렇게 하나, 아니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빨리 달려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나, 방향이 틀릴 것 같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 목표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해서 적어도 동부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나는 그냥 일단은 들어가기 쉬운 학교에 들어가서 앞으로 점점 꿈을 이렇게 높여가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방향이 아닐 것 같으면 동부에 있는 학교를 가나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자원을 소비하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먹고 숨 쉬고 잘 살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왜 보내셨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다가 가도록.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럼 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걷다가 뛰다가 이제 제가 늘 산책하는 길이 있어요. 혼자서 뭐 뛰다 걷다 하면서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그 목표가 없는데 목표가 크고 작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무슨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가야 되는 게 이유인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목표를 크게 잡은 분들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내가 오늘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이야지요. 그 기준이 없을 것 같으면 목표를 높이 두든 낮게 두든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땅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안될것 같으면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가나 학교를 안 가나 상관이 없지요, 사실은. 여러분 인컴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창조자가 보실 때 의미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밖에 나가면 책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재투자를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 투자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뭐 어떤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주식을 사는 게 좋은지 주식을 살때 어느 걸 사야 좋은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 선교대회를 가면 배우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시잖아요. 이 땅에는 어떻게 해야 경쟁할 수 있는지 다그 얘기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 때 학생들이 동부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것, 뭐 서부에도 좋은 학교가 있지만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뭔가를 배울 때 나는 배움에 대한 기쁨이 엄청 커진다. 학문에 대한 즐거움이 이 학교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쟁력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좋은 학교로 가면 분명히 고생할 텐데, 잠못 자고 고생할 텐데, 왜 거기를 가요? 배움의 기쁨이 그 정도 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거기를 가죠?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다른 학교 가는 것보다 이 학교를 가서 고생하는 게내 경쟁력이 남을 짓밟고 경쟁사회에서 뚫고 올라올 만큼 경쟁력이 생겨요, 거기를 가면. 그래서 거기를 가지요. 나는 배우는 기쁨이 너무 크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좋은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짓밟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인컴 5,000불도 힘든데 한 달에 거기를 가면은 2만 불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2만 불 가져가는 것보다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기쁨이 안 돼요. 5천 불을 버나 2만 불을 버나 무슨 의미 있어요? 저는 선교사들을 보면, 선교사님들을 보면 그런 시스템을 완전 초월해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쟁을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내 인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 목표가 분명해요. 멋지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제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솔직히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분위기에서는 룩다운 하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소유가 없잖아요. 소유로 할것 같으면은 교회들끼리도 약간 그런 경쟁 같은 게 약간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크고 부흥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더 알아주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그걸 포기한 거예요. 내가 있는 선교 지역에서 뭐 선교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살리는 거, 그 목표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없거든요. 어디 가면 늘 얻어먹어야 돼요. 주로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확 베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유가 없어요. 혹시 그런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선교 지역에 더 가겠죠. 거기는 니드가 많아요. 한 끼가 아쉬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사역 대상에는. 그러니까 거기로 돈이 더 가겠지요. 늘 나오면 얻어먹어요. 한국에 나오시면, 선교대 나오시면 다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룩다운하기도 하고요.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그걸로 나는 행복해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그 사파리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쫙 돌면은 그 야생 동물들 중에 특별히 그 상위 포식자들은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피드도 좋고 힘도 있고 뭐 이렇게 이 깨무는 이게 막 뼈를 으스러뜨릴 만큼 힘도 있고 앞발로 치면은 뭐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그 초원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게 뭐 의미 있어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개체는. 우리 인간이 그런가요? 경쟁사회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가요. 의미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카운트하실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파리의 동물 수준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경쟁력 한참 높였다가 떵떵거리고 살다 사라지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동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 가야 되겠어요? 어찌 그 경쟁력을 위해서 내 인생 에너지 다 투자하고 시간 다 투자해서 살다가 그냥 훌쩍 떠나야 되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온다는데, 고통의 때가 올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도 안돼 있는데, 나는 경쟁력만 높이다 가면 돼요? 그 사파리에 사는 동물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다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 경쟁 사회를 뚫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비밀 갖도록 도와주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태에 짓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따로 구별했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를 살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경쟁력 때문에 내 인생 다 들이다 그냥 간다. 그거는 사파리에 사는 동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볼까요?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에 예비하셨대요. 선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경쟁력을 키우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특별히 택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기이한 일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리스도 부르셨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경제활동,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학업,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실 때도 늘 이게 염두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학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좋은 준비라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일 나가실 때 아침에 이번 주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가서 내가 경제활동하는 이유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반드시 연결되게 해주옵소서. 그거 안 되면 열심히 살다가 그냥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주 얘기 드리죠. 세 가지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가 주께로 나오는 것. 예, 적어도 그 길은 막지는 않아야죠. 유럽교회가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어린아이의 뜰 만들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자기가 사는 환경, 주위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 일할 힘도 못 줄 뿐더러 아예 교회 생활도 되지 않도록 그것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 유럽교회예요. 미국교회 그렇게 했어요. 어린아이 뜰 못 만들었어요. 주일학교 없어지고. 여러분 주위에 교회들 가보세요. 거의 다 젊은이들 없지요. 어린아이 뜰못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뜰을 못 만든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지나면 교회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20년 되면 교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이에요. 그럼 시대는 누가 살리겠어요? 선교는 누가 나가요? 사람이 없는데. 교회가 있어야 선교도 나갈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렇게 암담한 현실 앞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아버지가 밥상을 엎으면서까지 얘기한 게 있다면 그거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밥상을 엎었어요. 채찍으로 들어쳤어요. 그러면서까지 얘기했으면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들어야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실 때도 잠잠하셨어요. 침 뱉고 조롱할 때도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급하게 화내신 적이 한번 있어요. 너무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성전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모여서 장사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채찍으로 들어쳤어요. 이 정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면 들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을 알리도록 망해가는 그들을 살리도록 그래서 한 곳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뜰에 장사하고 있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상을 들어 엎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아, 이거는 들어야지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경에 소개된 최초의 이민 교회이기도 하고 동일 문화권의 전도, 타 문화권의 선교가 양쪽 방향이 밸런스 있게 잘 진행되어졌던 아주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모델로 안디옥교를 소개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예요. 이 교회 특징 한번 보세요. 우리 이민교회의 완전한 그 모델인데, 지금 안디옥교에 있는 구성원들의 그 메인 구성원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곳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은 지금 히브리 땅이 아니에요. 안티옥은 로마 헬라 문화권인 땅이에요. 이민교회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시작하긴 했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있으면서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리는데 오픈되어 있고 그 일을 했던 교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여러 인종이 같이 모이기도 했어요. 여러 계층이 같이 모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 멤버들 보세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지요. 헤롯은 왕족이잖아요. 왕족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누구도 있었지요.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있었어요. 니게르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 또 들어와 있었어요. 거기에 또 교사였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지요. 학자 출신 바울도 있지요. 예. 옛날 고대 사회는 그런 계층이 다른데, 신분이 다른데 같이 모여 있지 않아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보지도 않아요. 함께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엄격한 고대 사회에서 여러 계층과 여러 인종이 그냥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게 리더 그룹이에요. 그게 교사들이었대요. 시므온도 교사고 헤롯의 젖동생도 교사예요. 함께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게 이민교회 중의 모델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막 다른 민족들 같이 모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계층도 다르고 막다 다르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예. 같은 말 쓰고 같은 문화권이고 서로 정서가 통하고 취미도 같고 그거는 취미생활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그 지역의 구성원들하고 같아야 돼요, 교회도요. 그래야 살릴 거 아니에요? LA이면 LA 구성원들과 같은 구성원 멤버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LA면 적어도 150개 에티닉 그룹들이 같이 모여 사는 땅인데, 그럼 교회도 한 150개 인종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 그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베트남 교회, 중국 교회가 따로 모이면 안 돼요, 사실은. 한국 교회 따로 모이면 안 돼요. 그럼 못 살리잖아요. 그 지역을 못 살려. 그 지역하고 안 맞잖아요, 구성이. 저희가 매달 이 지역에 미국 목사님들하고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미팅에서 그 아마 여기 류승철 씨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 얘기가, 글쎄 우리도 사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백인들 교회는 백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마틴 루터 킹도 그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주일 11시가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시간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이제 잘안 되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썬데이
11오클락에 스페니시는 스페니시끼리 모이고 한국 사람 한국 사람끼리 중국 사람 중국 사람끼리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사람끼리 그렇게 있어요. 그 지역하고 전혀 맞지도 않아요. 먼데이만 되면은 같은 직장에 다 섞여 있잖아요. 식당에 다 섞여서 밥 먹잖아요. 하필 왜 썬데이 11오클락만 왜 따로 모여야 되죠? 불편하니까 그러잖아요. 이틀 깨야 되는 것 같아요. 깨기만 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안디옥 교회. 같은 민족끼리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히브리 사람끼리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있었어요. 하나님 두 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 쓰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핍박이 심하니까 펠라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요단 건너서 그 지역에 옮겼는데 나중에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대됐는가 연구하려고 하니까 아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조금 있는데 이방 지역에 이방 문화와 섞여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없어진 거예요. 몇대 거치지도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탄탄했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안디옥 교회, 바울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계복음화한 거예요. 바울 중심으로 했던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누구를 기뻐해요? 이 준비된 교회 기뻐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밥상을 엎었잖아요. 채찍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요. 물론 이제 그 이민 초창기에는 이민 교회들이 역할들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몇 달을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LA를 도착했잖아요. 태평양을 또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면은 그냥 평생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뭐 김치도 담가 먹고 서로 고국 얘기도 소식도 주고받고 그런 세대는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배 타고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 지난주인가 그 셀라 그룹들 몇 명이서 그뭐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이 와서 콘서트를 했대, LA 어디서. 갔는데 깜짝 놀랐대요. 한국 그룹이 와서 콘서트를 하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봤대요. 진짜 한 명도 없더래요. 그리고 그 별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 듣는 그룹이에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보니까.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 들어본 그룹이에요. 그 친구들이 노래 한국말로 노래 부르는데 다 따라서 한대요. 미국 애들이 다 따라서 해요. 예, 그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예.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 세상을 살리겠어요? 이방인의 뜰, 그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나는 영어도 잘안 되고 힘든데요. 이민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어려운데요. 예. 그런 사람이 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거든요. 선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태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지금 쫓겨다니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핍박 때문에 쫓겨다니잖아요. 안디옥으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거기서 그들을 살리려고 했어요. 보니까 뭐 이민 교회들이 주로 한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카피해서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조금 더그 아메리카나이즈된 이민 교회는 미국 교회 그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카피해서 또 해보려고 해요. 다안 맞아요. 미국 교회도 이민 교회가 아니고 한국의 대형 교회도 이민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특수한 사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는 모델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예요. 자꾸 여기저기 이상한 카피하지 말고 예, 안디옥 교회 같은 길을 가면 돼요.
이거 안 되면 조금 이따 다 없어져요. 예, 이 삶의 목표. 이 사람들이 안디옥교 사람들이 힘드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예, 바울 보낼 때도 막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의 뜰이 돼요.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게 돼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딱 이렇게 선명하게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 일을 다니든, 이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는 어린아이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거 만드는 건나 이거 한다. 내 인생은 이걸로 나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다. 이거 없으면 떠내려가고 끌려다녀요. 이 세상 문화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 세상 문화는 시간을 여기다 보내라고 이렇게 딱 틀을 짜놓은 게 있어요. 시간은 주로 여기서 보내세요.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유튜브 가면 콘텐츠가 많아요. 재밌는 것도 많아요. 지루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주로 시간을 다 보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게임도 있어요. 이건 더 재밌어요. 여긴 더 재밌어요. 여기 오시면은 더 재밌어요. 게임 산업은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은 한번 고객이 되면 떠나질 않아요. 그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사업은 큰 거예요. 여긴 더 재밌는 곳이에요. 여기서 시간을 보내세요.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엄청나요. 여기 오면은 모니터로 느끼는 게 아니고 직접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콘서트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는 더 재밌어요. 거기도 쇼핑도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많아요. 정신없죠? 여행도 있어요. 여행지가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아, 여기서 한두달 베케이션을 쫙 하면은 진짜 좋은 데 많아요. 예. 주로 여기서 시간을 보내세요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넷플릭스 같은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어디를 가도 재밌어요. 근데 한참 즐겁게 놀다 보면 인생이 몇달안 남을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다 가야 돼요, 우리가. 목표가 없어지니까 그래요. 이게 선명하지 않으니까. 나는 내 시간을 이세 가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다 나는 내 인생을 여기다 드린다. 이게 딱 분명하지 않으니까 재밌는 데가 많으니까 막 돌다 보니까 인생이 이제 몇달안 남은 거예요. 몇년안 남고. 그때 좀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무릎에 힘다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 여기에 큰 기둥이 하나 있고 기둥에 줄을 맸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물살이 막 있어요 바다에. 나는 목표가 분명하니까 여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줄을 계속 잡아당겨요. 그럼 줄을 잡아당기면 어디로 갈까요? 목표 있는 쪽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물살은 세상 물결은 문화라는 것은 막 조류가 막 이쪽으로 쓸려가고 막 돌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줄을 잡고 있으면 목표 쪽으로 가잖아요. 와, 이거 물살이 엄청 센데? 유튜브 물살이 엄청 세고, 엔터테인먼트 물살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그래도 목표가 있고, 내가 줄을 잡고 있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엄청 거세구나.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뭐, 견디기 힘들 정도인데? 이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이거 줄을 안 매놓고 놔둔다 생각해 보세요. 물살이 어디로 갔는데, 우리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막 떠내려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게임에,
쇼핑에, 엔터테인먼에 시간 막 보내다 경쟁에 그럼 인생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물살도 느낄 수가 있고, 아, 이렇게 하다가는 떠내려 가겠다. 위기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도 해야 되고, 그게 다 돼요. 목표가 있어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반드시 정하세요. 여러분이 학생이든,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했든, 아니면 직장인을 다니든, 그냥 주부든, 뭐든지 간에. 물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판 짜는 거 있잖아요. 경쟁사회. 경쟁에서 뭐 하려고요? 더 많은 소유. 남보다는 비교해서 더 많은 소유. 더 풍요함. 그거잖아요. 절대 본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 빈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참 가난한 것 같아요. 나는 참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목표를 엄청 높은 데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쁘시하는 것 갖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생 다 끝났을 때 후회스러운 거죠.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한 2,000불이 생겼어요. 그럼 당장 드는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뭐 사지? 그럴 것 같아요. 아, 이걸로 내가 세 가지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거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2,000불이 생겼는데, 100불이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사고 싶지요? 어디다 쓸까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쓸 데가 너무 많아요. 이 하나님의 뜻 아닌 쪽에. 그거를 우리 지난주 메시지로 할 것 같으면은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딱 법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 딱 망하게 되는 법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틀을 쪼아놨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보이지 않으면은 나는 정말 목사님 진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살았어요. 부지런히 뛰었어요. 그 별 의미 없다니까요.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불러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여기에 목표를 딱 선명하게 가지면 똑같이 일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는 건데 다르지요. 전에 어떤 그 연쇄살인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사형수들한테 마지막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마지막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한바탕 잘 놀다 가면 돼요. 우리 인생 다 끝나서 여기서 재밌는 거 많이 깔아놨잖아요. 한바탕 잘 놀다 가면 돼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 목표가 없으면 허공을 향해서 권투하는 것. 혼자 휘두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적이 있는 걸 알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헤매도록 만드는 것 알고 싸울 수 있겠지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예물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이 지역을 살리는데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예물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우리의 소중한 예물 때문에 이 지역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 표류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의 관심 뺏기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이 일에 우리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